조수. 네. 여기 보면 내가 재밌는 걸 하나 알아냈는데. 어떤 건데요? 신문에 2005년 6월 4일 날 모델 오디션 1위 후보였던 김양이 얼굴에 생긴 흉터로 인해서 탈락한 사건이 있었대. 그 사람이 김씨야. 충분히 범행 동기 있지 않아? 범행 동기. 갑자기 1등 후보였는데 갑자기 얼굴에 생긴 흉터가 생겼어.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죽은 골드가 1위 후보로 등극돼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청소 아줌마가 김씨고. 최근 한국에서 환절기를 따른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증거가 더 필요해. 일단 두 명을 한번 취재해보자. 그 다음은 누굴 취재해볼까? 가장 유력한 사람이 근데 너무 많은데. 야, 지금이 몇 년도지? 2015년도 아닐까요? 여기 게임에서도 15년도야? 지금이 몇 년도죠? 2015년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일기장 보면 됐다. 15년도지? 나이를 보면 되겠구나. 그러네. 그러면 되겠다. 뭔지 알겠어. 자, 이때가 5년도고 10년이야. 그럼 김양이라면 29이어야 돼. 2012년도 맞대요. 15년도. 나이가 안 맞네. 그러면 청소 아줌마는 김양이 아니네. 그러면 지금 아무리 증거를 다 뒤져봤을 때 청소부 아줌마가 범행을 일으킬 만한 사유가 없는데 전혀? 근데 청소부 아줌마가 조금 수상하긴 한데 수상한 것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동기도 없고. 도와준 게 아닐까요 근데? 수상한 건 다 수상해.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러네. 나도 정확한 수상하네. 동기와 이런 게 있어야지. 수상하기만 하면 어떡해. 스타일리스트 다음에 스타일리스트 신인 모델. 스타일리스트 신인 모델. 야, 지금 여자가 누구누구 있지? 여자를 일단 정리해보자.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물자국이 있었는데 아까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 있었던 애가 누구지? 그걸 봐보자. 맞아. 그걸 봐야 돼. 화장실에 증거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 일단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여자라고 가정하는 하에 스타일리스트도 아니고 신인 모델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라고 했으면은 이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이라니? 이 보조 스텝이랑 조명 스텝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조명 스텝 중에 한 명인데 그래 잠깐만 둘 중에 한 명의 그 커피를 샀겠죠 그러면? 게리하고 만드기. 커피를 살 수 있는 사람. 그래 맞아. 만드기 화장실에서 졸고 있었고. 맞아. 그러고 보니까 만드기는 뭐 졸고 있는 거밖에 없었네. 너블이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게리. 게리도 동기든 충분해. 와, 이거 근데 두 명 결정하기가 진짜 어렵네. 스타일리스트 일단 한번 불러볼까? 신인 모델. 이거 너무 아까운데. 게리하고 만드기 중에서도 한 명 의심스럽고. 화장실에 간 사람. 지금 뭔가 난 화장실에 간 사람인 것 같은데 게리 화장실에 안 갔었어. 게리 화장실 안 갔었다고 했고 만드기는 화장실에 갔었어. 그래, 만드기도 조명 스텝. 조명으로 한 게 아니야. 조명 빛으로. 맞다. 그 아까 시작 영상 보면은 감독이 3, 2, 1 사인을 하고 사인과 동시에 불이 꺼졌다고 그랬어요. 야, 초반 오프닝 영상을 다시 봐보자. 그럼 그 사인과 동시에 그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봐보면 되나? 네네. 보자. 잠깐만 볼게요. 틀어서 보자. 넘겨서 보자. 아까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 초반 영상을 한번 다시 봐보죠. 사건을 다시 봐야 되겠어. 넘겨.
아,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네. 감독이 있고. 3, 2, 1. 불, 찰까? 야, 잠깐만. 다시 와보자. 다시.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3, 2, 1 하고 불이 꺼졌는데 불이 또 나왔어. 불 한 번. 용의자 한 번씩 다시 와보자. 모드의 포즈, 감독, 핑맨. 이것도 다시 와보자. 아, 사진에 왜 하이힐 자국이 난지 알겠어요. 왜, 왜? 도망가다가 쓰러지면서 그냥 밟은 거 아닐까요? 잠깐만, 이거 한번 다 신인 모드에 달자. 나이는 안 나와 있네. 메이저 남자고 리타. 스타일리스트 너브리. 나이 안 나와있어. 나이 나와있으면 진짜 편할텐데. 보조 스텝 캐리. 사건 당시. 잠깐만! 야! 너 네. 이거 화면 보여? 만득이 지금 얼굴에 지금 상처있는데? 어, 그러네. 만드가 김양이었네. 아, 김양인 건 아니고 나이를 물어보고 다 하면 맞춰 봐야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야. 의심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뭐 뭐냐면 3, 2, 1 하나에 불이 꺼진 다음에 갑자기 불이 반짝였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전에 돋보기가 그냥 비춘다고 어떻게 불이 붙어. 빛이 있어야지 불이 붙잖아. 그렇죠. 어, 근데 조명이 꺼졌는데 불이 어떻게 붙냐고 돋보기에서. 반사를 시켜야 빛이 필요하다고. 조명이 근데 잠깐 켜졌어 깜빡. 뭐겠어. 그 범행을 저지르려면 조명을 다룰 줄 알아야 돼. 빛을 뭔가를 써야 된다든지 뭐 손전등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알리바이가 없었네요. 근데 진짜로 뭐 스타일 그 뭐냐 청소부가 했을 수도 있어. 등 있잖아 그 후레쉬. 후레쉬 등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데 강한 빛이 필요하지 않아? 반사시키려면. 아 근데 청소부는 범행 동기가 없어가지고. 어, 동기가 전혀 없어. 그래. 야 그러면 어 만득이 불러보자. 불러보자. 아 만득이 부르겠습니다. 아 맞아. 야 아 잠깐만. 조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스타 아 그 뭐냐 후레쉬도 있는데 사진 작가도 가능성이 있지 않아? 아 네 사진 플래시는 열이 적지 않아요? 반짝였잖아 깜빡.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조명 야 조명이 두꺼비 집이 꺼졌는데 어떻게 조명을 켤 수 있을까? 아 그래 일단 만드기 한번 불러보자. 아 중력이라고 만드기가 의심스럽네. 되게. 아 그럼 사진작가 먼저 불러볼까요? 아니다. 그러면 부를게요 만드기. 어 마스크를 쓰셨네요. 네. 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셨어요? 어 감기는 아니고 컴플렉스가 약간 있어가지고요. 아 혹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29살이에요. 아 29살. 네. 아 지금 2015년도니까 네. 어 나이 29. 성이 어떻게 되세요? 네? 성. 성이요? 저요 김씨요. 아 김씨. 그 뭐냐 뭐 별다른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점이나 뭐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은 잠시만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범인일 것 같은 사람은
범인과 같은 사람은 수닝님이나 아니면은 아까 발견한 책. 책이 너블님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왜 불안하세요? 왜 갑자기 왜, 점프 왜막 하세요? 갑자기 왜 불안해요? 고질병이라서 지금 불안하신 것 같은데? 고질병이라서 방송이라는 거 생각하면 절대 만등님이 이렇게 뛸 리가 없는데 불안하세요? 아니요. 초조하세요? 네? 아 아닙니다. 그 뭐냐 옛날에 혹시 모델 하셨어요? 모델이 되려고는 했었죠. 아 혹시 그 뭐냐 요번에 죽은 골드와는 어떤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 알긴 알았죠. 예전에 몇 년 언제였더라? 네네네. 10년 전이었나? 3년 전이요? 10년 전이요. 10년 전이요? 제가 19살 때였을 거예요. 네. 19살 때쯤에 모델 그거를 그 되려고 꿈을 그때는 항상 꿈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이제 모델이 되려고 갔는데 그때 그분께서 이제 모델이 되셨죠. 그렇군요. 혹시 소지품 좀 검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고 계신 소지품 좀 다 넣어주세요.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마스크밖에 없네요. 잠깐만 볼까요? 얼굴 좀 들어보실래요? 흉터가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네. 얼마 전까지는 조금 심했어요. 좀 심하긴 했는데 흉터가 어쩌다가 생겼어요? 이거 근데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다 물어보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아, 흉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하. 개인적인 일이요? 개인적인 일.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보는데요. 그 조수 뭐 또 질문할 거 있나?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뭔가 네. 다른 뭔가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왜냐면은 10년 전 모델 활동에서 1등을 하셨는데 그때 얼굴에 상처 때문에 생긴 1등 자리가 스펀지 골드한테 뺏겨서 굉장히 분하실 텐데요. 그 아까 전에 그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갔었는데 네. 세 번째 칸에 계셨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죠. 저 문을 들어와서 여기... 문에 문이 여기 있어. 날 봐요. 나 네. 봐요. 네네. 문을 열었어. 여기가 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자리. 세 번째 맞죠? 네, 그렇게 하면 이쪽이 세 번째 자리 맞죠? 그래, 거기 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만등님은 이과생? 네, 이과생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은 괜찮네요. 가시라고요, 예. 가시면 됩니다. 네. 정황상 증거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100%인데요. 이과생에다가 세 번째에 물 자국이 있었어. 너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 물을 이용했다고. 네. 근데 세 번째 여자 화장실에 아까 물 자국이 있었거든? 네.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 물 자국. 그리고 다 물이야. 오늘 단서가 다 물이었어. 알리바이도 없고. 그리고 열애 중에다가 두꺼비실에 물이 또 묻어 있었어. 화장실에 간 사람은 픽맨 만드기. 그리고 이과생은 만드기. 하하. 중력이 불러. 그래도 혹시나 불러보자. 되게 수상한 점이 되게 많거든. 하긴. 중력이 남자지. 여보세요. 네. 저 남자입니다. 아 예예. 들어와 보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혹시 뭐 잘못했는데 저 잘못한 거 없는데. 네 사람을 죽이셨더라고요. 네 사람을 죽여서. 아니에요. 네, 다른 거보다 다 네. 빨리 들어오세요. 수지품 검사 좀 해도 됩니까? 바로? 예 수지품 검사 하셔도 됩니다. 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 오늘 출근할 때 부싯돌을 주워 왔었는데 부싯돌 왜 들고 와요? 아니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부싯돌 있길래 생각 없이 그냥 좋았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뒤늦게 버렸었어요. 수상한 점이나 뭐 이런 거 발견하신 네. 거나 말하실 거 혹시 없나요? 지금 굉장히 유력한 범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뭘 몰라요? 그 지금 여기에 나온 사진의 주인공이 중령님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아니 근데 뭐요? 근데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뭘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오늘 제가 제가 풍경을 워낙 찍는 걸 좋아해서 아 예예 소중한 풍경 사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누가 밟고 갔죠? 스튜디오에 놓았는데 스폰지 골드 이 자식이! 그 깎아오라면서 비웃고 무시했어. 무시했다. 얘기 들어보면 스폰지 골드가 죽을 일을 했는데요? 쓰레기인데 약간 지금 수사하지 말까요? 어 그니까 약간 쓰레기긴 하네 스폰지 골드가. 얘기 들어보면 완전 쓰레기잖아.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였다고 해도 스펀지 골드는 할 말 없어요. 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그런 잘못했더라도 살인은 용납을 못해. 맞아 살인은 용납 못하지. 돌자 제가 죽였어요. 어? 너가 죽였다고? 다시 말해봐. 죽였어요. 너가 죽였다고? 안 죽였어요. 어 깜짝이야. 아 혹시 이 핸드폰 본인 거 맞으세요? 그거 아이폰인 거 같은데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건지 아세요 혹시 이거?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예요. 자 사진. 아 그래 본인 아닌 거 같기도 한데 항상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니시나요? 네 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러네. 야 혹시 이거 본인이 찍으신 사진 아닙니까? 그리고 핑맨한테 보냈고? 몰라요. 야 이거 비밀번호 찍어볼까? 범행 날짜가 0000 아니네. 그냥 사진 찍는 거. 스펀지 골드 생일이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 오! 오! 리얼! 와! 너 어떻게 알았어? 골드님 진짜 생일이니까요. 진짜? 깜짝이야. 너 딴 남자랑 만나고 있지? 당장 나와. 아니 내 이야기야. 버릴 놈. 기억나니? 내 얼굴에 낸 상처? 오! 난 망했는데. 넌 잘 살고 있구나. 왜 갑자기 기억났어? 사진 작업? 아니야, 그냥 원래 얼굴에 그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조명 스텝이 얼굴에 모두가 흉터가 있어요. 뭐서야? 저랑 감독, 보조 스텝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기억나니? 야 이거. 그래 지금도 감정이 상해있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정이 상해있어. 10년이 지났는데도. 버릴 놈은 핑맨인 것 같네. 제가 볼 때는 범행 동기는 있는데 증거가 없어.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범행 동기는 충분히 나왔어.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행 동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범행 동기가 있는데 스폰지 골드 죽이고 싶었지? 그래서 죽였지? 아니에요 저... 이 사람이 범인이야. 아니 근데 그것도 증거지. 지금 사건 현장 곳곳에 물이 있었고 그리고 알리바이는 결정적으로 없어. 왜냐면 화장실에 계속 있었거든. 근데 그리고 자리에는 또 있었어. 스튜디오 자리에는 있었다고 했잖아. 불이 갑자기 꺼졌길래 갔다. 그랬더니 죽어있었다. 누가 범인인 거예요? 아닙니다. 어쨌든 사진 작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스펀지 골드를 그렇게 죽이고 싶었어? 아닙니다. 저... 그래서 죽였어? 태워 죽였다? 아닙니다. 물이 묻어 있었고 세 번째 화장실 칸에 정확히 물이 묻어 있었고 그리고 기기실에도 물이 묻어 있었어. 그리고 깨진 유리가 있었는데 이건 뭘까? 깨진 유리. 이거 먹어봐.
화장실 거울에 조각이라 커피 자국이 남아있다. 하... 화장실 거울에 조각이라 커피 자국이 남아있다. 헬륨 갑동. 그래, 증거물을 하나하나씩 봐보자. 손톱을 지우는데 오일, 고정, 조각, 냄새, 헬스, 손수건, 유리조각, 라이터, 추. 어? 2차 단서 지금 한대. 어? 2차 단서. 그래,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해. 단서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조명 스텝이 한 짓이네. 어?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딱 봐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와, 근데 오늘 다 범인인 것 같아. 신인 모델도 범인 같았고, 청소부도 범인 같았고, 스타일리스트도 범인 같았고. 어?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저게? 경비원이 어디 있는데? 경비원이 어? 주시는 건가? 어, 입구로 모여달라는데요. 저기가 입구예요. 자, 뭐야? 어, 경비원인데? 뭐 하시는 거지? 경비원이 나타났어.